뭐 하냐고요? 방송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 토타디 레알 버림? 재미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할 필요가 없지? 형, 킹피 망했음. 항상 망했던 게임이야. 뭘 또 그렇게 놀라? 킹피스가 안 망했던 적이 있냐? 일단은 링크 좀 드리겠습니다. 토타디도 망하고 있더라. 토타디 왜 망했냐 근데? 킹피스는 항상 망했어가지고 상관이 없긴 해. 불피로 넘어가면 그만이야. 이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다루려고 했었는데 오늘 한번 다뤄볼 겁니다. 님들아, 뭐일 것 같아요? 오늘 찍어볼 영상이? 일단 오늘 찍어볼 것은 태양색입니다. 태양색님들아, 태양색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발동 조건이 뭔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태양색이 바뀌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뤄볼게요. 일단 님들아, 어떻게 조건이 걸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현상이요 디귿디귿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현상이 높으면은 저보다 현상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태양색이 걸리는데요, 이제는 진짜 현상금이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PVP 하려면 뭐야 이건.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이거 저작권 걸려 녀석아. 아하, 이거 암살하려고 하네. 야, 소리를 좀 끄겠습니다. 아 놀랬잖아. 아 감사합니다. 일단 후원은 감사한데 저작권 없는 걸로 좀 영상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는 좋네요. 저 혼자 듣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거 언제 끝나? 아 이거 언제 끝나 이거. 형 랭커 되면 뭐가 좋아? 일단은 랭커가 된다. 높은 확률로 이제 사람들한테 폐왕세를 걸 수가 있고요. 아니 웬만하면 거의 다 폐왕세를 걸 수가 있고요. 아 이제 바로 PVP로 들어가기 좀 그런데. 폐왕색 보여드릴게요. 일단 색깔부터 좀 바뀌었어가지고. 얘들아 내 앞으로 와봐 다들. 일단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분들한테 폐왕색 한번 달겨보겠습니다. 유 쓰면은 이런 식으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죠. 안 걸리는 사람은 저보다 현상금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신기하다 랜드라. 이게 그래가지고 현상을 무조건 높여야 돼. 오늘은 제가 현상금 안 걸리는 사람들이랑 PVP 하면서 폐왕색으로 한번 짓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PVP를 어디서 해볼까 오늘 랜드라? 형 문문이라도 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뭐 기부해주는 사람이냐 이벤트 하는 사람이냐. 그 이벤트 같은 거는 가끔 생방송에서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지 저는 뭐 나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랜드라. 저한테 막 기부해달라 하지 마세요. 형 폐왕 사람은 어떡함. 그냥 맞아 나한테. 사랑님 근데 아까 커뮤니티에 그림 뭐였나요? 아 여자 사랑이요? 그거 이제 팬아트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직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쁘잖아 솔직히. 예쁘잖아. 예쁘다 해줘. PVP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형 나 불피하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뭔가 귀찮아. 불피가 좀 귀찮긴 해요 님들. 카도섬에서 합시다. 오랜만에 카도섬으로 갈까 님들아? 오랜만에 스컬 제 나와버리죠 이제. 저희 이제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도섬은. 오늘은 이 카도섬에서 PV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보다 현상 낮은 사람들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일단 너부터 나와라. 아이 카도섬 누구냐 이거? 야 정체를 밝혀라. 누구야? 아 진짜 이런 금쪽이들 진짜. 야 이제 누가 소환하는지 본다 이제. 얘 봐라. 오 불순한데 이거 위치가? 오호 야 CHR 소환하지 마세요. 형 디코티. 아 또 누구야 이거? 아하 이거 누굴까 과연? 아 이거 마피아가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카도섬에서 카이도우를 소환하네요. 아니 자기 재료를 주고 왜 욕먹는 거야 얘들아. 그냥 다른 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자 시작 빡 따다다다. 그리고 폐왕색 잉따. 안 걸렸는데 잠깐만. 야 반칙. 아 반칙이지 이건 진짜로. 야야야야. 아 폐왕색 안 걸렸잖아. 아 이거 왜 안 움직여 근데 나? 뭐야 이거? 야 메르메르 걸리면 안 움직여 이랬더라? 뭐야 나 이거 고성격이야 근데. 아하 폐왕색 돌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쿨타임 기다리면은 폐왕색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번개 돌진 타다닥. 아아아아아 다양한 스매시. 오케이 맞았어. 폐왕색 쿨 돌려줍니다. 폐왕색 쿨타임 지금 0.1초 0 1 1 1 1 1 1 가라 폐왕색. 아 또 안 먹었네. 아 진짜 나 에임이 쓰레기네 나 이거. 아 에임이 문제인데 이거? 여기다. 아 이거 왜 안 맞냐? 아 폐왕색이 안 맞아요. 아 폐왕색 쓰레기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냐 얘들아.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문문 V를 맞춘 다음에 폐왕색을 맞춰야 될 것 같아. 형 PVP 실력 떨어짐? 빌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자 오뎅섬지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1세계에서 하겠습니다. 1세계에서 1세계로 와주시길 바랄게요. 1세계에 있는 사람들 환호해 환호. 아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2시인데 졸리네. 큰일 나버렸네 이거. 킹피랑 빌피 중에 어떤 게 더 재밌나요? 둘 다 재밌어요. 자 스카이로 와라 얘들아. 하늘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 떡 까켓스. 야 축하한다 야. 여기서 맞춘 다음에 따다다 그 다음 V 한다 맞춰주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폐왕색 준비 지금이다. 땅 걸렸죠? 왜 안 걸리냐 이거? 지금 이거 왜 안 걸려요 린들? 이거 왜 안 걸리지? 선생님 당신도 문문입니까? 끌어당기기. 오케이 안 걸려.
이기긴 이겼는데 폐왕색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 잘 안 맞네 이게. 내가 폐왕 쓰면 시작이다.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런 식으로 폐왕색에 걸리면서 이렇게 어지러운데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죽이시면 됩니다.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나의 콤보다. 세트 따다다다 탑 탑.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무한 콤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오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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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여기 문문 따다다다. 이런 식으로 폐왕색 먼저 쓴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임? 폐왕색 리메이크 됐나요? 예 맞아요, 리메이크 됐어요. 폐왕 어떤 게 리메이크 됐냐, 저보다 현상금이 낮으면은 폐왕색이 무조건 걸립니다. 뭔 콤보임? 1012 콤보입니다. 아 폐왕 구매해야겠네. 폐왕이요? 사셈 폐왕 살 사람이 있어 내꺼? 이거 팔게 얘들아. 나 폐왕색 하나 있거든 일단. 폐왕색 폐왕색으로 살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불피는 잘하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불피 또 프로게이머 출신이거든요. 블록스피스 내가 불피 프로게이머 출신이라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랑 할 건데 바로 뉴 쓴 다음에 따다닥 이러면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렸고요. 탑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문 V 하시면은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콤보가 가능해요. 쓴 다음에 여기서 문문 X 그리고 고삼각 Z 고삼각 X.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상대방이 원톱이 나버립니다. 야 이거 콤보 알았다 얘들아. 폐왕색 쓴 다음에 이렇게 일각으로 다가가면은 무조건 먹일 수가 있다. 나쁘지가 않네요. 폐왕색 거래 좀 해주세요. 네, 팔게요 얘들아. 거래 거세요. 저한테서 만약에 폐왕색을 파실 분들은 저한테 거래를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TV 파는 거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리메이크로 인해서 떡상한 폐왕색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팔 사람 들어와라. 폐왕색 폐왕 3개로 가능한가요? 아이 그럼요. 안 될 게 있나요? 일단은 서버 새로 팔게요. 오늘 거 솔직히 웃기지 않아요? 동희님이 반응하는 게 너무 웃겼어. 오늘 거 본 사람 있어요? 오늘 쇼츠? 진짜 개웃겼는데. 먹물 개맛살. 이게 개웃기던데 진짜. 먹물 먹물. 아, 그리고 개맛살 개맛살. 아니 동희님 너무 웃긴 것 같아 말투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웃겨요. 이거 완전 끝 나다. 뭐야 이 찌끄레기 재료들은. 야 이거 뭐하는 거지 지금. 장난치냐 지금 이거. 무슨 컨텐츠인가요? 폐왕색 컨텐츠입니다. 아 장난치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 토이토이 열매를 못 사요 님들아. 이거 토이토이 열매 100개가 있어도 못 사. 야간 블레이드 한 개. 아 이걸로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어 잠깐만 되는데. 아 선생님 잠깐만요 회장님.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아 회장님 이거 뭐예요. 아 잠깐만 전복자 이렇게 산다고요. 이거 어때요 님들. 어때 어때. 야간 블레이드 한 개랑 용의 구슬 50개랑 피눈 3개랑 바다의 왕 지느러미 3개. 아 30개 좀 더 받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받으라고 하네요 시청자분들이. 야 이걸로 못 사 근데. 오 아 안 돼요 안 돼. 나 열매가 필요 없어 근데 친구야. 야 잠깐만. 아 용의 구슬 1000개. 오호 잠깐만 이거 이거 나쁘지가 않은데? 흔들무제한 없는데? 야 가능하냐? 흔들무제가 없다야. 야 뭐야? 자 이렇게 폐왕색 한번 팔아봤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폐왕색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가치가 그렇게 높아졌다고 좀 하는데 아, 높아진진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거래 받아보고 100레벨이네요 이렇게 폐왕색 못 팔았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